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는 24일 금요일 홈페이지에 TS-21W는 15 태풍 덴무, TS-20W는 16호 태풍 민들레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9월 23일 9시경 16호 태풍 민들레가 발생을 하였으며, 태풍 경로는 괌 서쪽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나아가면서 오키나와를 향해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16호 태풍 민들레가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인데, 강력한 슈퍼 태풍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기상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자칫하면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도쿄와 도호쿠, 홋카이도를 스치듯이 지나치면서 지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었던 16호 태풍 민들레는 오늘 태풍이 된 이후부터는 그 예측이 각국 기상청들이 다르게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각국 기상청들의 공통된 예상 경로를 살펴보면 25일 토요일 9시경에는 최대 풍속 초속 29m의 중형 태풍급으로 세력을 확장하여서 괌 서북서쪽 약 800m 부근 해상으로 계속 북서진합니다. 25일 9시경에는 최대 풍속 초속 32m로 중형 태풍급을 유지하면서 괌 서북서쪽 약 940km 부근 해상으로 계속 북서진하며, 26일 9시경에는 최대 풍속 초속 40m의 대형 태풍으로 세력을 한층 더 강화해서 괌 북서쪽 1130km 부근 해상으로 북서진하게 되며, 대형 태풍급이 되면서 이 시점부터는 태풍의 이동 속도가 시속 9km로 늦어집니다. 아마도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27일 9시경에는 최대 풍속 초속 49m의 초대형 초강력 태풍으로 매우 강력한 상태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940km 부근 해상으로 일본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28일 9시경에는 최대 풍속 초속 50m로 초대형급 태풍의 모습으로 오키나와 남동쪽 약 75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16호 태풍 민들레는 정말 무시무시한 슈퍼 태풍으로서 일본 열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직접 일본 열도를 관통을 할지 아니면 3일 전에 예측대로 일본 도쿄를 스치듯이 지나치면서 도호쿠와 홋카이도 인근 해상을 지나칠지는 일본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이지만 16호 태풍 민들레는 우리나라 또는 일본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동쪽으로 꺾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